이달 초 인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인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을 시설 측에서 억지로 먹이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버린 건데 부모는 사고 장면을 뒤늦게 확인하고 또 오열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인권과 돌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유족 의사에 따라서 숨진 남성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시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낮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보호센터. 한 직원이 장이원 씨를 옆방으로 데려갑니다. 식탁에 앉은 장 씨.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려 하자 장 씨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거부합니다. 다른 직원까지 가세해 도망가던 장 씨를 붙잡더니 김밥을 억지로 입안에 쑤셔넣습니다.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장 씨를 힘으로 제압한 뒤 떡볶이까지 먹입니다. 결국 장 씨는 옆방으로 도망쳤는데 소파에 앉는가 싶더니 힘없이 고꾸라집니다. 사고 소식에 응급실로 달려간 부모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어서 뇌 산소 공급이 안된 것이 30분은 좋게 넘었다. CT를 보여주라고. 그냥 하나의 그냥 달걀 신자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절망을 했어요. 장씨 기도에선 4, 5cm 크기의 떡볶이 떡과 김밥이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부들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자다가도 생각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요, 눈을 감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연명 치료를 이어가던 장 씨는 결국 지난 1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산소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산소증으로 습니까? 부모가 이걸 지켜주지도 못하고 우리 다 죄인이고 우리 죄인이에요, 진짜. 센터 측은 장 씨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인 이유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며 유족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